후련하게 하셔서 우리가 참 어려운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법무부하고 검찰이에요. 자꾸 법과 원칙 지킨다 하지 마세요. 오늘 중앙일보 일면 탑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나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좀 미쳐 저 못 봤습니다. 보면은 진짜 낭보를 보도했더라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실타래처럼 꼬인 전국을 풀어나가시는구나. 참 잘하셨다. 했는데 청와대에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빨이 안 먹혔는데 장관 이거 보고 받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검찰국장 보고 안 했어요? 좋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명확한 답변을 했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청와대나 집권 여당에서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만 제기를 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북한과 내통했다.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누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색깔론에 또다시 검찰에서 춤추지 말아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장관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말씀 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두 모녀가 우리 대한민국 여성의 최고 기업 교육기관인 이화여대를 흔들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세상에 정유, 아 죄송합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는 학칙을 변경해서 하는 이화여대학교 총장이나 K스포츠에서는 말 타러 가는데 10명씩이 수행해서 이런 짓을 하면은 이런 것을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지 수사팀 뭐 8부에다 배정해가지고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 그 재단,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형사8부에 지금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시냐고. 신속하게 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그게 법과 원칙입니까? 자, 2013년 5월 29일 부동산 투자 이민재 고시를 했습니다. 이 고시문에는 부산 동부 산단지에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재 대상 확정 결과 고시라고 해놓고 투자 지역에 동부산 관광단지와 함께 해운대 관광단지 리조트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관광 리조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해운대 뭐 이게 지금 그 말썽이 되는 이영복 회장의 해운대 LCT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해운대 관광 리조트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투자 이민재 적용 대상 지역은 2013년 재정 당시, 지정 당시 네 곳입니다.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부산, 아니, 죄송합니다. 여수, 경도지구예요. 이렇게 지역을 하는데, 부산에는 부산 투자 이민재 적용 대상 지역에 특정 건물 세 동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건물 단지인 LCT를 부동산 투자 이민재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받아가 있고 지금 이용복 회장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법무부에서 한 거예요. 아시고 계세요?
예, 당시 그 부산 광역시 관광단지 추진단에서 그 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아니 그러니까 해서 지역을 지정해야지. 예. 지금 하고 있는 단지 세 개, 저 빌딩 세 개를 지정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투자 리조트 그 대상만 한 게 아니고 그 일대를 다 아마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CT가 포함돼가지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이영복 잡아오시는 거예요? 안 잡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지명 수배 중입니다. 지명 수배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영복은 과거에는 징역을 살면서 절대 안 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외에서 도망쳐 가가지고 검찰에 대고 공갈을 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 불겠다. 그런데 여기에 부산 전 시장을 필두로 해서 여야 정치인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법무부에서 투자 부동산 투자 이민제 고시를 해가지고 네 개 지역을 정해놓고 부산에서 건의를 하니까 세 개 건물을 포함시킨 해운대 관광단지가 바로 세 개 단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영복의 LCT가 포함됐다고 하면은 이영복의 주장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가 이러한 것을 알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인하겠지만은 이게 법과 원칙에 대로 했느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2012년부터 부산시에서 여러 번 요청을 해서 아마 현장 조사 끝에 관계부처의 의견 조율까지 거쳐서 그 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0일자로 아마 지정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관련 당사자가 지금 지명 수배 중인데 당사자를 조속히 검거를 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왜 그런 건의가 왔는가? 법무부에서는 왜 그런 고시가 됐는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고 네 개 지역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LCT 그 건물에다 해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